그럼요, 그 지역권이 강의노트가 없어. 이거 지금 다 가지고 계시나요? 한장 가지고 유인물로 준거 있죠? 자, 보세요. 저쪽 가면 없을 수 있는데,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가져가서 복사해달라고 그래. 혹시 어딘지, 어디가 없는지 없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요, 먼저 보세요. 지역권 보세요. 그러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이걸 우리말로 한다. 이것을 요역지라고 그래요. 요역지. 요역지가 이렇게 갑이죠. 그다음에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승역지라고 이렇게 해요. 승역지. 그러니까 요역지 소재가 이 토지 전체, 이 토지 전체 이것을 뭐라 한다? 일필지 토지라고 그래요. 이 일필지 토지를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요.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가 여기 을이죠. 우리가 항상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죠. 이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뭐래? 이용해요. 이용. 타인의 토지를 뭐 한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위해서? 요역지의 뭐를 위해서? 편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권 봐봐. 말을 봐봐, 말을.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 안 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되면 요역지죠? 이 요역지의 소유권이요. 갑에서 병으로 이전을 해. 이전. 병한테 이전하죠? 그러면 지역권도 같이 병한테 뭘 한다? 이전을 해. 이전. 이때는요. 그냥 이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있으면 이전을 알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역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는데 지역권이 같이 이전하지 않으면 지역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이전하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의 경우는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지역권은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승역지는 봐봐. 승역지는 이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는 이 전부이거나 전부 또는 뭐이거나 일부이거나 일부 다 된다 이 말이죠. 전부나 일부가 다 돼.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권이다 이렇게. 그럼 이게 통행지역권이죠? 이 통행지역권은 시호취득. 통행지역권을 시호취득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이죠. 먼저 통행지역권을 시호취득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에 통로를 개설하고,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에 통로를 개설하고, 알겠죠? 몇 년간요? 몇 년간 계속되고, 그다음에 표현되게 몇 년간? 20년간. 그리고 뭐를 해야 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랬을 때 시효 취득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불법 점유가 되면 된다, 안 된다?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돼. 불법 점유. 알겠죠? 불법 점유가 되면 안 되는 거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통행 지역권 안 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유치권 안 돼. 또 유치권 안 돼. 그럼 오케이.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돼.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돼. 이세 가지는 불법 점유만 안 돼요. 그리고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돼. 시효취득.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권에서 중요한 것은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가분성이요. 여러분 지역권을 먼저 지역권은 권리죠. 여러분 권리는요. 취득하는 게 좋아요? 소멸하는 게 좋아요? 취득하는 게 좋죠? 취득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 봐봐. 이 요역지 있죠? 이건 요역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승역지예요. 승역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A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행 지역권을 취득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취득은요. 취득은 누구다? 여기서 취득이니까 시효취득이죠. 시효취득.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소멸 시효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요. 소멸 시효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취득 시효가 있죠. 이렇게요. 여기 보면 취득이 좋아요? 소멸이 좋아요? 취득이 좋죠? 소멸은요? 나쁘죠. 여기는요? 소멸이 좋아요? 소멸을 중단시키는 게 좋아요? 소멸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중단이 낫죠? 취득이 좋아요? 취득을 중단하는 게 좋아요? 취득 시효의 중단은 나쁘죠. 취득이 좋죠. 그러니까 나쁜 거니까 소멸하고 똑같이 소멸로 가고, 여기는 소멸인데 소멸 시효의 중단이니까 취득으로 가고, 취득은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한다? 쉽게.
쉽게 해야 되고요. 소매는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해야죠. 어렵게요. 생각해봐요. 여기 봐봐. 그러면 쉽게 치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치들하려면 갑을 병 중에서,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통행 지역권을 한 사람이 치득하면 다 치득한다. 이게 좋아요. 모두가 치득해야 치득한다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요. 1인. 한 사람. 여기서 1인이요. 항상 이게 키워드야. 1인이 치득하면, 치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도 치득한다. 이거예요. 갑을 병 중에서 한 사람이 치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치득해. 여기는요. 소멸시효 중단은요. 한 사람이 뭐라 한다? 소멸시효를 뭐라 하면 중단을 시키면 다른 사람도 중단된다 이 말이죠. 그냥 여기서 두 개의 키워드는 뭐예요? 1인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언제나 시험에 나와요. 이건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죠? 지역권이 있는데 문제가 나왔다가 이상한 나라예요.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소멸시효죠? 소멸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우리가 어디로 얘기했었죠? 소멸시효가 걸리는 건 물권은 유일하게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몇 년이다? 20년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통행하지 않으면 지역권이 없어지거든요. 20년 동안.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됐죠? 소멸이라고 됐죠. 소멸. 그러면 한 사람이 20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고 나머지 두 사람은 계속 통행하고 있는데 나는 안 했어. 나는 미국 가서 살았어. 20년 동안. 그런데 다른 사람도 계속 같은 공유자인데 다른 사람 계속 지금 여기서 걸어다니고 왕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모두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너무 쉽잖아요. 모두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권리가 없어져야 없어진다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는 뭐냐? 뭐죠? 전원. 전원 또는 뭐라 한다? 모두. 모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뭐라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모두에게, 모두에게. 이게 여기가 키워드야. 전원에게. 여기는 취득시효의 중단은 전원이, 전원에게 취득시효가 뭐가 돼야? 중단이 돼야 중단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취득. 취득은 한 사람이. 소멸을 중단도 한 사람이. 알겠죠? 그 다음에 소멸은 나쁘죠? 그래, 전원이 소멸돼. 전원이. 봐봐. 취득시효는 뭐냐면, 취득시효는 이런 거죠. 내가 20년이 되면 취득하죠? 그런데 17년 만에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이거 왜 남의 땅 걸어다녀? 걸어다니지 마. 그러죠? 그러면 중단이 돼. 다시 중단이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내가 또 길을 내가 내고 통로를 개설해야죠. 다른 데다 내가 또 길을 내고 다시 오는 것도 또 20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취득을 중단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소멸을 중단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길이 있어. 있는데 19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았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걸어다니기 시작을 해. 그럼 어떤다? 19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았으니까 1년만 있으면 걸어다닐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죠.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걸어다니기 시작해. 그러면 소멸이 중단이 돼. 그냥 19년 동안 왔던 건 없어져. 없어지고 오늘부터 걸어다니다가 6개월 정도 걸어다니다가 또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면 그때부터 다시 또 몇 년이다? 20년이 돼야지 지역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지역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소멸을 중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유리하죠. 지역권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19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았어? 아직 앞으로 이제 1년만 있으면 지역권이 없어져? 그런데 내가 다시 통행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 6개월 정도 걸어다니다가 더 이상 걸어다니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20년이 흘러야 없어지니까. 내가 앞으로도 20년 동안은 걸어다닐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효 취득은, 취득은 좋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모두가 취득해. 소멸을 중단시키니까 좋아, 나빠. 소멸되는 것을 중단하니까 권리니까 좋은 거잖아요. 아,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학원에 등록을 했어.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8월까지 시강신청을 했는데 10월 시험 칠 때까지 또는 합격할 때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8월까지 듣는 게 좋아? 10월까지 듣는 게 좋아? 그건 또 빠르네. 그러니까 그 권리가 취득이야, 취득. 취득, 취득. 취득은, 취득은 그게 바로 취득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 소멸은요? 바로 학원 안 다니면 권리가 없어진다고 해봐. 어? 그러면 우리 클래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원 안 나와야지, 뭐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뭐죠?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죠?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취득시효는, 시효취득은, 취득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을 해. 알겠죠? 그런데 소멸은요? 한 사람만 소멸하면 다 소멸한 것이 아니고, 전원이 소멸해야 소멸을 해.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또 뭐냐면, 이런 것들 있죠. 봐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요역지예요. 요역지고요. 이게 뭐냐면 승역지예요. 승역지.
여기 승역지가 지금 여기 을이고요. 요역지가 갑이에요. 그럼 지역권은 자기 땅에다가 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의 땅에다가 지역권을 설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 봐봐. 이 땅. 여기 이 땅이 갑의 것이 돼버려. 그러면 지역권은 있어 없어? 아니 이 땅이 만약에 갑의 땅이라고 해봐. 지역권 있어 없어? 자기 땅이니까 지역권 없죠. 남의 땅에다가 지역권이 있다니까. 남의 땅에다가. 우리 아까 뭐라 했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타 물건. 기억나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남의 땅에다 설치해. 을의 땅에다가. 을이 뭐라고 하냐. 자기가 요역지, 이 요역지 소자 이 갑을 뭐라고 한다? 요역지 소자 갑을 다른 말로 지역권자라고 해. 왜요? 이 사람이 이 여기를 걸어 다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지역권자가요. 승역지 소자가 지역권자를 위해서 여기다가 도로를 포장해 준다고 했어. 포장. 포장해 준다고 해서 포장 의무가 있죠? 그런데 포장해 준다고 했는데 포장별, 땅값은 30만 원인데요. 포장비는요, 600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니 죽어야 되겠죠? 포장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되는데 한번 포장해 준다고 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포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역권자를 위해서 내가 포장을 해 준다는 거예요. 지역권자를 위해서.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말하냐? 을이요, 가만, 승역지 소자가 요육지 소자한테 너 가져,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지, 역, 권, 의, 위, 기, 이렇게. 너 가져. 지역권의 위기. 누가요?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한테 이 땅 너 가지라 이 말이야. 너 가져. 그걸 지역권의 위기라고 그래. 그럼 이 땅이 이제 소유자가 누가 됐어? 갑. 그러면 여기 보면 지역권은 있어 없어? 지역권은 혼동으로, 지역권은 뭐라 한다? 소멸해. 그래서 지역권이 혼동으로, 지역권이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역권이 없어져. 혼동으로 없어진다고. 이걸 지역권에 뭐라 한다? 위기다. 이렇게 위기. 알죠?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물론 이거 말고 봐봐. 지역권은 여러분 뭐라 하지 않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보청권이 없고요. 지역권에 대한 반환청권이 없어요. 지역권은 약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요. 지역권은 전속기간을 뭐로 할 수 있어? 영구 무한으로. 지상권과 똑같아. 그런데 지역권의 전속기간이요. 이 전속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전속기간이. 지역권은. 알겠죠? 없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죠. 무상.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요. 지역권은요,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권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없는데요. 여기서 배타성이 있는 게 있어. 배타성. 그럼 배타성이 있는 거, 순서가 있는 것이 있어. 뭐가 있죠? 용수 지역권, 용수. 용수 지역권의 경우는 뭐라고 했죠? 후순위 용수권자는 선순위 용수권의 용수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있어, 이게. 딱 하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요, 뭘 보냐? 가위 노트, 여기. 노트 보고 계시죠? 자,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그럼요, 필지라고 됐죠? 필 그러면 안 돼. 일필지야. 일필지. 지역권. 일필지. 요역지는요, 그냥 이런 필지라고 돼 있죠? 왼쪽에 보면 필지만 되고 그다음 일필지해야 돼. 그다음에 승역지는요 일필지 전부나 또는 일부여도 돼. 그다음 무슨 통권이 무슨 지역권이다? 통행 지역권이죠. 통행 지역권. 이 지역권은요 요역지와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게 너무 너무 중요해. 분리양도 안 된다. 그다음에 요역지 위에를 보면 요역지의 소유권이 병한테 이전하죠. 그러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하는데 중량에서 무슨 등기를 하지 않는다? 부기등기. 그 말이 중요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밑에 통행지역권이죠? 통행지역권은 반드시 누가 하는 거예요? 1번. 누가?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다가? 승역지 상에. 승역지. 승역지 상에. 뭘 한다? 통로를 개설. 통로를 개설해야 돼. 누가? 요역지 소유자. 어디에? 승역지 상에. 뭘 해? 통로를 개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되고 변도가 몇 년? 20년.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요역지를 무슨 점유해야 돼? 적법.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세 가지. 유치권, 통행지역권, 주의토지통행권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오른쪽 불가분성. 자,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시효 취득하고 소멸시효의 중단은 1인이 취득, 1인이 중단하면 다른 공인자에게도 중단되고 취득한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소멸 취득시효의 중단은 전원 모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소멸하고 모두에게 취득시효가 중단돼야 중단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자, 그럼 왼쪽 맨 밑에 지역권의 위기.
요역지 소유자 갑이 있고 승역지 을이 있는데 승역지 소유자 을이 포장해 주기로 했어. 그런데 의무, 포장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지역권 부분의 토지를 누구한테? 이러면서 승역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바꿔. 요역지 소유자에게 양도. 누구한테?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요역지 소유자에게 양도해. 그것을 뭐한다?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고 지역권이 위기했으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뭘 한다? 소멸한다. 오른쪽 용수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은요, 점유하지 않죠? 점유 청권이 없고, 지역권에게 한 반환 청권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써. 그 다음에 지역권 거기다가 써. 뭐라고 쓰냐? 이거. 전속기간. 전속기간의 규정 X. 전속기간 규정 X. 전속기간이 규정되어 있잖아. 옆줄 긋고, 영구 무한 인정. 영구 무한의 지역권을 인정을 해.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무상. 무상. 알겠죠? 무상 원칙이다. 여기 지금 썼어요? 이거요? 여기까지 세 개. 그 다음에 밑에 별표. 이런 보면 승역지상에 요역지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 등을 승역지 소유자도 사용은 가능하는데 비용을 분담해야 돼. 그럼 법조에 나온 거예요. 용수 지역권은요, 봐, 밑에 베타상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만 읽어. 밑에, 조그만 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뭐 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후순위 용수권자는 선순위 용수권자의 용수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이러면요, 지역권이고, 지역권은 너무 양이 적죠. 양이 적은데, 지역권은 몇 문제가 나오냐? 한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